안녕 레이즈. 영통 팬사는 처음이지? 나도 처음은 아니네. 난 이제 네 번째야. 우리 게임 하나 할까? 내가 바니 하면 레이즈가 당근 해주는 거예요. 어때요? 재밌겠죠? 바니 당근! 바로 그거예요. 아 이걸 진짜 뭔가 만나서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. 얼른 봤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알겠죠? 제가 항상 외롭지 않게 글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가끔 남길 테니까 기대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레이즈 안녕. 이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어빈 씨의 친형 어백님이셔요. 오늘 게스트로 초대했고요. 이렇게 영상 통화 팬사인회는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 통화를 못 해본 레이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얼른 좀 풀려서 대면 해서 얼굴 보면서 많이 얘기하고 싶다. 레이즈 안녕. 바이바이. 안녕 레이즈 안녕. 너무 오랜만이다 그죠? 뭐라고? 아 보고 싶었다고요? 아 저는 더 많이 보고 싶었답니다. 지금 혹시 어디에서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? 진우 마음속? 오케이 진우 마음속에서 통화를 하고 있군요. 거기에서 할 수 있죠. 네. 자 오늘 영통을 하게 되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? 웃는 게 귀엽다고요? 아 참 제 이름이 귀엽다가 된 줄 알았어요 저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영통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. 다음에 또 통화하는 거예요. 안녕. 안녕. 네, 일단 우선은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. 노래는 잘 듣고 있는지, 뮤직비디오는 재밌게 보고 있는지, 아니면 또 발칙하게 뛰어오는 다른 매력들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이게 직접 만날 수 없는 게 이렇게까지 아쉬울 때는 처음인 것 같아요. 누군가 그랬어요. 막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. 못 보니까 더 보고 싶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눈을 감아도 떠들어 이제 너무 보고 싶네요. 우리 빨리 만나면 우리 못했던 말 많이 나눠야 알겠지? 안녕. 눈싸움 시작. 졌다. 아, 밥은 먹고 왔어요? 아직 안 먹었구나. 아, 아직 안 먹었구나. 이따가 저는 짬뽕 먹고 싶으니까 탕수육 먹어요. 아 저희 요즘 무대 엄청 멋있죠. 저희가 요즘 많이 준비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남은 활동도 기대해 주고 요즘 빗기도 조심하고 그래도 저희 많이 좋아해 주고 노래 많이 들어줘서 고마워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안녕. 오랜만이에요. 엄청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. 오늘 무대는 어땠어요? 잘 봤어요? 고마워요 진짜. 노래 잘 듣고 있죠? 아 진짜 이번 노래도 진짜 레이즈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없다는 게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얼른 상황이 빨리 나아져서 레이즈랑 진짜로 꼭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안녕. 아 레이즈 안녕. 제가 또 레이즈의 마음에 불을 지필까봐 소화기를 들고 왔고요. 우선은 영상
상 말이 안 나오네. 영등 행사를 이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를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저희는 열심히 앞으로 외 활동을 잘 마무리 지을 거고 이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레이즈도 저희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면서 꼭 빠져빠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레이즈의 마음에 제가 항상 불을 꺼드릴 테니까 마음껏 불을 더 타오르게 하셔야 돼요. 알죠? 우리 이건 안전하게 갖다 둘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안녕.